안녕하세요. 리뷰어 JYK입니다. 네트워크 플레이 방식 음악 감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와도 같은 스트리밍 업체이죠. 미국 타이달은요, MQA 방식으로 24비트 고음질 음원을 지원해서 많은 국내의 오디오 파일들이 사용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MQA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MQA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블루사운드 NAD의 그룹사인 램브룩에서 MQA를 인수를 했죠. 타이달에서 플락 파일을 스트리밍으로 지원하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MQA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당연히 MQA보다는 플락 파일이 훨씬 더 음질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타이달은 사용 가치가 충분한 그런 스트리밍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런 타이달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는 4월 10일부터 요금을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 메이저 업체죠. 뭐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뮤직 같은 그런 업체들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 가입 기준 매월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가입 요금제가요. 19.99달러, 하나라면 26,000원이고요. 6명이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는 29.99달러, 하나라면 39,300원이죠. 이렇게 미국 기준 패밀리로 나눠서 사용하면요, 한 달에 6,500원 정도 내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이후에는 패밀리 기준 16.99달러, 하나로 22,000원으로 한 달에 3,600원으로 거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경기가 참안 좋고 참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달 가입을 더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이달은요, 미국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를 살펴본 결과 칠레가 가입이 편하고요. 이렇게 가입을 하려면 IP를 우회하는 VPN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VPN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패밀리 가입 시 칠레 돈으로 ELP라고 쓰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타이달을 칠레 계정을 만들어서 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보여드리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가입이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켜시면 됩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없으신 분들은 뭐 크롬이라고 치시면은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창에서 한글로 크롬 웹스토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크롬의 그 앱들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자, 크롬 웹스토어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영어로 홀라 VPN이라고 하는 이제 VPN 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죠, 홀라 VPN이라고.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크롬에 추가를 누르십니다. 이제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고 나오죠. 누르면은 홀라 VPN, 크롬에 추가되면 이렇게 뜨죠.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을 누르면은 여기에 지금 추가된 홀라 VPN이라는 VPN 서비스가 있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자,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현재 지금 로케이션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화살표 눌러서 서치해서 이제 칠레 영어로 CHILE라고 치면은 이제 칠레가 나오죠. 칠레를 눌러서 정상적으로 이제 접속이 되면요, 이렇게 고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칠레 국기가 뜨면서 정상적으로 VPN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컴퓨터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칠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이제 주소를 우회를 하는 겁니다. 자, 칠레 마크가 이제 뜨고 나면은 새롭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계정 만들기라고 또 있습니다.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제 개인용이라고 뜨고요. 뜨면은 이제 뭐 성은 마음껏 한번 치면 되겠죠. J로 할게요. 이름은 YK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생년월일을 치라고 합니다. 치고 성별 남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지메일 주소를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좀 기억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 주소를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은 좀 예를 들어서 플레이인지 JY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을 누르고요. 자, 비밀번호는 임의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플레인드 JYK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메모해 주시고요. 다음을 누르시면은 서비스에 동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누르면은 플레인지 JYK 골뱅이 gmail.com 이렇게 만들어졌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타이달이라고 뜨죠. 타이달 홈페이지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칠레 마크 이제 VPN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VPN이 풀리면요, 이 칠레 국기가 안 뜨고요, 불모양 아이콘 바뀌게 됩니다. 잘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뭐 Accept All Cookies라고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Start Free Trial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 무료 시험판 가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전에 제가 가입했던 아이디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은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제 하이파이 요금제, 그 다음에 하이파이 플러스 요금제 이렇게 있죠. 우리는 당연히 하이파이 플러스 요금제를 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 1인 용으로 가입하는 금액, 뭐 패밀리 가입 금액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내리면은 이제 컨티뉴 누르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뭐 이름이라든지 카드 번호라든지 유효 기간, CVC 번호를 넣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한번 가입해 볼까요? 됐습니다. 웰컴 하고 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타이달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기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네트워크 방식, DLNA나 UPnP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타이달을 이제 가입을 하고서 패밀리를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좀 공유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패밀리 마스터다. 처음에 가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매니지 어카운트를 이제 누릅니다. 여기 패밀리 누르세요. 여기에 인바이트 패밀리 멤버라고 되어 있죠. 추가하고 싶은 패밀리 1이 있으면 패밀리 1에 주소를 넣고 가입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제 단 추가하는 이 이메일 주소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칠레 계정이어야지만이 추가가 됩니다. 한국의 뭐 네이버 계정 이런 거는 이제 추가를 시키면은 안 되더라고요. 칠레 구글 계정을 만드셔서 패밀리 가입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바이트를 누르고 나면요, 구글 지메일에 그 메일이 하나가 옵니다. 칠레가 저쪽 스페인어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뜨는 것 같은데 가입 승인 메일이 옵니다. 칠레로 똑같이 VPN을 접속한 다음에 가입 승인 메일을 누르시면은 칠레 타이달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칠레로 타이달을 가입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칠레에서 이렇게 타이달 가입을 하게 되면요, 1년에 뭐 한 2만 원 정도, 거진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죠. 훨씬 더 음질이 좋고 다양한 음원이 있는 이제 타이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플레인지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죠, All About Audio 카페에 자세하게 제가 이제 사진이나 설명으로 이제 글을 올려놨고요. 이 카페에 보면은 이제 타이달 버스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쉽게 말해서 패밀리를 가입한 패밀리 마스터가 있잖아요. 그 마스터가 버스 운전수가 되는 겁니다. 가입하는 사람은 이제 버스를 탄 탑승객인 거죠. 이 버스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뭐 타이달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패밀리 마스터로 뭐 가입을 했는데 뭐 패밀리 원을 모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뭐 나는 패밀리 1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댓글로나 뭐 이렇게 쪽지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저희 플레인지 카페로 오셔가지고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